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고객 푸시가 약합니다. 아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네요. 자,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느끼는 이거 감정이죠, 감정. 감정이에요.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감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두렵다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두려운 감정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두려운 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렇게 호랑이를 보거나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오는 건 우리 두렵다고 그래요. 근데 고객이 거절을 당했을 때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 그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감정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아야 그걸 극복할 수 있어. 짜증나는 거와 슬픈 건 다른 거야. 근데 지금은 짜증나는데 슬프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고객한테 거절당했는데 어떤 감정이냐 볼까요?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는 거, 그죠? 에, 그거예요, 그거.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무시당할까봐 두렵다는 건 뭐냐면, 무시당할까봐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 이걸 두려움이라 그래. 그치, 무시당할까봐. 그런 거죠? 일단은 고객한테 거절당했을 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짜증이 나. 그 감정을 한번 보자고. 이게 영업하는데 제일 우리가 힘든 감정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동양인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주체성이 높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보자고. 일본하고. 일본 애들은요. 주체성이 없는 애들이에요. 집단생활하는 애들이잖아. 일본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 거 보세요? 그렇게 비리가 많아요. 그게는 그냥 이런 거 혁명 같은 거 없어요. 주체성이 없는 애들, 그냥 집단 생활 좋아하는 애들이. 그것 때문에 경제 발전 이러고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제일 놀랬던 게 우리나라의 주체성이야. 세상에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의병이 일어났잖아. 이 나라는 내 나라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체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내 거라는 거.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쏜다. 이게 주체성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쏜다는 건 뭐야? 내가 밥 산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그날 내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게 주체성이에요. 근데 그걸 상처받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내 거를 지금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러면 짜증이 난 건 당연하고요. 무시당할 때 기분이 나빠요. 그럼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응? 본인이 거절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어서 거절한 거예요. 다만 말투가 갑질한 거지, 갑질. 상대방의 갑질 때문에 짜증난 거야. 이왕이면 좀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좀 기분 나쁘게 거절하거나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그럴 때 이제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근데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내가 너한테 상처를 주려고 내가 널 무시하려고 내가 거절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거절했는데 내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걸까? 어때요? 스토리를 만든 거지. 스스로 내가 스토리를 만든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나는 내 스토리를 만든 거야. 그럼 조금 이제 해결이 되겠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 게 아닌데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스토리를 만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무시당한 거 싫은 건 내가 주체성이 높아서 그래. 내가 주인공의식이 높은 거야.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돼요. 일단 기분은 나쁘긴 나빠. 어쨌든 나빠. 아무리 그 이해해도 감정은 상했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절한 사람은 누군가를 거절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미안해요? 예, 미안한 감이 있어. 상대방은 거절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나! 나 거절해서 신나! 이러지는 않아요. 뭔가 지금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살 마음은 없어. 근데 참 열심히 하네.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미안한 사람이 을일까? 갑일까?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럼 내가 을이야? 갑이야? 을이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의 거절을 많이 당해. 내가 계속 보는데 계속 거절당해. 그러면 누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대표적인 사례가 교회예요. 전도사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잖아. 맨날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뭐 교회 가자. 그러고. 아우 미안해. 그런다고. 10년을 해봐, 10년을.
교회 갈까 안 갈까? 내가 한번 가줄게. 미안해서 한번 가줘. 영업은 그렇게 해. 그냥 거절당해도 그분들은요 기분 나쁘지 않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요, 얘가 하느님 말씀을 모르고 불쌍한 거야. 얘가 불쌍한 거야. 네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자존심을 상할 일이 없어. 그냥 안타까운 거야. 불쌍한 거야. 거절한 사람. 그런 마음이겠죠? 그냥 계속 권하는 거야. 이 상품이 이렇게 좋은데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고 말이야. 안전하게 벌 수 있고 말이야. 리스크도 없고 돈 벌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네. 안타까운 거지. 내가 무시당했다는 것보다 안타깝다고 생각하자고. 제가 안타까워. 도와주고 싶은데. 그럼 또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할 수 있죠. 걔는 계속 거절해. 난 계속 얘기해. 그럼 누가 미안할까? 걔가 미안해. 야, 세미나한테 한번 말해봐.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올까 안 올까? 아, 그럼 더 전문가들이 계시잖아, 여기. 강의에서 기가 막히게 하고 뿅 가게 하잖아. 그쵸? 그거 하는 게 우리 역할이잖아. 여기 앉혀놓는 거. 그쵸? 괜찮다 이거야. 그냥 안타깝다. 감정을 바꾸자고. 무시당했다가 아니라 안타깝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거절을 당하면 미안해 하니까 계속. 그러면 다른 부탁을 할 때 걔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렇다고 내가 또 나중에 들어준다? 그리고 이거를 권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되잖아. 오라 그래 내가 가. 내가 가잖아. 얼마나 좋아. 사람을 계속 만나는 직업이에요. 영업 잘하는 분 중에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오늘 20명에게 거절당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는다. 그 채워야 집을 가더라고. 그럼 20명 거절당하다면 하나 걸릴까 안 걸릴까? 걸려요. 걸려요. 그리고 거절당할 때 기분이 나쁘진 않아. 두 명은 남았다. 두 명. 두 명은 더 거절당해야지. 발상의 전환. 나는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다. 라고 내 감정을 조금 자꾸 다독여 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자, 그리고 고객 푸시가 약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